자, 오늘도 추가로 생물들을 또 들여왔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뜯어놨고요. 볼까요? 자, 이번에 들어온 팩맨들은 전에 들어온 팩맨들이랑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에는 훨씬 더 비싸게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고퀄리티들로 준비해서 받았고요. 사실 얘들을 똑같이 2 플러스 1을 진행하면은 남는 게 없긴 해요. 제 입장에선. 그래도 뭐, 시작한 김에 끝까지 시작해야죠. 자, 보시면은. 아, 얘 보세요. 와, 퀄리티가. 모다가 똥을 싸놓긴 했는데, 이 블루 빛깔 하며, 이거 패턴, 무늬 하며, 진짜 예쁩니다. 대부분, 이번에는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고퀄리티들 밖에 없다 해서. 자, 보세요. 얘들이 사이즈도 제법 크고 발색도 발색이고 모자 다 똥은 써놨지만 패턴이 장난 아니네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떨어진 얘들이 이제 딱 그냥 민트보다 괜찮네? 이런 수준이 제일 떨어진 수준이고요. 괜찮은 수준이 제일 낮은 퀄리티입니다. 되게 비싼 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퀄리티가 진짜 다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저도 몇 마리 킵해놓고 키워야겠습니다. 다 분양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급. 그래서 그린 포닷은 없을 것 같고 다 민트 포닷으로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애들이 다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얘는 제가 키워야겠네요. 얘는 완전 내 취향이다. 생긴 게. 얘는 제가 이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알비노 포샷은 똑같은 단가에 들어왔어요. 똑같은 금 얘들이 왔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얘들이 마지막 핑맨이래요. 거기서도 이제 핑맨 더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브리딩한 애들 그 전에 개구리가 될 테니까 걔네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들어온 팩맨은 이 정도고요. 23마리가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올 팩맨이고요. 이번 분기에는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너무 더러운 데 있으니까 좀 씻기고 깨끗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약농장에 오늘 들어온 고퀄 팩맨들 이렇게 목욕 좀 한 번씩 시켜줬습니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 애들도 있고 좀 조그만 애들도 있는데 뭐 나오면 나오다 할 거지. 얘를 막 다 해집고 다닙니다. 야, 너 어디가? 자, 일단 이렇게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한 마리씩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완전 고퀄리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완전 고퀄이에요. 하지만 이런 퀄리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무리 퀄리티가 낮아도 준수한 퀄리티 포다 팩맨 정도는 됩니다. 아무리 낮아봤자요. 거의 투닷이라 부를 수 있는 알비노도 들었고요. 얘는 진짜 이쁜데 보니까 지금 탈장 현상이 있네요. 이렇게 좀 어린애가 힘을 많이 쓰고 또 목욕도 오래 시켰거든요. 이러면 탈장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얘는 금방 회복이 되긴 돼요. 일단 근데 얘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키워야죠. 한번 탈장 현상이 났던 애들은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분양하지 않고 제가 앞으로 키우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해서 일단 얘들을 2 플러스 1 하면은 남는 게 없긴 한데 일단 한번 시작은 이벤트고 끝까지 가야죠 뭐. 얘 봐봐. 와, 진짜 예쁘다. 와, 얘 진짜 예쁘다. 아, 그리고 추가로 알약농장 네이버 스토어가 새로 추가되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스토어 주소는 여기서 영상 설명칸에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온 팩맨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